울산의 중소 중견인 중견 기업인과 또 산학연 전문가 여러분 이렇게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곳 울산은 자동차, 조선, 석유화학의 3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1,000억 불에 가까운 수출액을 기록한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 도시입니다. 1인당 지역 총 생산과 지역 총 소득 모두 전국 1위인 부자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울산의 주력 산업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일본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등으로 세계 1위인 우리 조선 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때문에 울산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벤처 기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지 않아서 새로운 활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울산의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아서 창조경제 발전을 위한 협력 생태계를 발족하고 세계 조선해양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이 이것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울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를 계기로 해서 친환경기술과 ICT가 융합된 미래형 선박 생태계를 조성해서 울산이 다시 한번 세계 조선해양 플랜트 산업을 선도하는 혁신적인 클러스터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의료 서비스를 의료 자동화 신산업으로 발전시켜서 울산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마루 180과 같이 수도권에 풍부한 민간 창업 지원 기반이 적극 연계, 활용된다면 울산에 특화된 창업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벤처 창업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많은 국가가 저성장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중소 벤처기업 육성 그 일자리 창출의 대안을 중소 벤처기업 육성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엔진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식하에 그동안 정부는 창업, 성장, 회수, 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벤처 펀드 신규 조성액이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고 올해 벤처 펀드 신규 투자가 전년 대비해서 40%가 증가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년 만에 700선을 돌파하는 등 창업 환경이 날로 호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창업 벤처 붐의 중심에 있는 이 혁신센터에서도 이미 개소한 14개 센터에서 보육과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는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소한 울산혁신센터도 전담 기업인 현대중공업과 지역의 산학연의 역량을 결집해서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하고 기존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역 산업혁신의 거점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산은 50여 년 전 조그만 어촌마을에서 지금은 세계적인 산업도시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낸 값진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울산의 산학연이 함께 노력한다면 반드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예비 창업자와 중소 벤처 기업인 여러분이
창업 준비와 기술 개발 또 세계 시장 진출 등을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느낀 애로와 건의 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입니다. 편안하신 마음으로 오찬도 즐기시고 또 좋은 이야기도 나누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